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난다홀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붓을 사용함으로써 나의 그림을 좀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좀더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훈련이 될수 있는 붓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붓입니다.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붓을 보시면은 요런 붓인데 생각보다 붓이 많이 길죠? 길고 좀긴 편인데 좀 길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붓도 내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붓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연말 연시,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홀로 외로이 추운데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뜻한 전화 한 통화라도 그 친구한테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혼자 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연말 연시나 이런 날에는 친구 아니면 누군가와 따뜻한 국밥에 소주를 반주로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밥이라 같이 먹자 얘기를 한들 가족들이 하고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좀 힘들죠. 예, 하지만 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중에 우울하다, 외롭다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대구에 사신다면은 저희 화실에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겨드릴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즐거울 때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이 그림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혼자 사색을 할수 있고 혼자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림을 배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적인 어떤 자기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서없이 간단하게 뭐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요 붓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가늘고 길죠. 그 붓들이. 일반 붓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붓에 비해서는 붓길이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림 그릴 때 이런 붓은 대부분 이게 짧게 이렇게 쥐고 그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짧게 잡든가 아니면은 뭐 중간 중간에 잡아서. 하지만 이 붓은 짧게 지어서 그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 붓은 요 정도 지고 한다든지 좀 멀리서 이렇게 지고 그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붓에 대한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붓은 보시다시피 틀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길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짧게 받아야 되고 그렸던 분들은 아마 이 붓을 처음 사용하시면은 이걸 어떻게 그릴지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눈으로 보던 것들을 전체를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 어떤 그림의 어떤 구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붓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요 끝과 요 끝에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 그리는 화폭과
네, 붓이 가까이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가까이 그리는 거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 표현에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색감이라든지 농담이라든지 구도를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내가 그리는 화폭과 내가 그리는 위치, 눈 이게 일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멀기 때문에 어떤 화폭 전체의 어떤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처음에 잡아갈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붓이 힘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뱀 갔네 뱀 아이고 네, 이 붓으로 뭐 어떤 정확한 어떤 모양새를 필요해 가지고 선으로 정확하게 그리기는 힘든 어떤 게 있습니다. 그 수묵풍경화, 수묵화 어떤 그릴 때는 아주 그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느낌을 살려가면서 그릴 수 있는 붓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준산수 그리기에는 너무 좋은 어떤 붓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붓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파워풀하게 그리기는 힘들지만 뭐 파워풀하게 물리적으로 막 파워풀하게 그리기는 힘들지만 붓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런 물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듯이 이렇게 길게 잡고 그림으로써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편하게 그림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그릴 것인지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가면서 좀 스케치하듯이 그릴 수 있는 붓이라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을 살려가면서 그릴 수 있는 붓이 아닌가.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은 붓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보면은 한번 꼬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다시 제자리를 해서 다듬어서 그래야 되지. 그막 힘을 막 과감하게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붓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린 글 보면은 이렇게 짧게 잡아서 이렇게 작은 그림에 종이에 대고 하나하나 그려 들어가는 어떤 방법이라면은 이 붓은 거리를 두고 그리기 때문에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프로다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이란 말은, 이런 작은 그림보다는 좀 제법 좀큰 그림 그릴 때, 아, 나도 프로다. 더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신의 어떤 팔에 힘이 있다면은 세밀하게도 어떤 정도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이런 붓을 기계로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손수, 그 장인께서 이렇게 손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길게, 요런 붓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에 요런 붓들을 많이 파는 곳이 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네, 이런 붓은, 요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요걸 구입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화방에 가서 보면은, 뭐 이런 붓이 다 있지? 이게 무슨 붓이야? 보게 되어서 어떤 효과가 나는 건지 궁금하게 돼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데 이런 붓들은 팔에 좀 힘도 있어야 되고 초보자들 하기에는 좀 예민하기도 하고 특이한 붓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가셔가지고 화방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시다 보면은 신기한 붓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현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붓은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거나 한번 사용해볼 만한 붓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땡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